에이블톤 라이브 팁. 오늘은 에이블톤 안에서 사이드 체인 컴프레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이드 체인이라는 게 이제 그 사이드 체인 대상이 이제 대상이 되는 거고, 사운드가 반응할 때마다 이제 컴프레서가 걸리게 되게 만드는 그런 이제 방법인데, EDM이나 이런 데서 이제 뭐 꿀렁꿀렁하게 그런 사운드를 만들고 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. 특히 이제 베니 베나시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종류의 많은 사운드를 들어볼 수 있는데, 주로 이제 사이드 체인 그 대상이 되는 게 이제 주로 킥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, 그 사용하는 이유가 이렇게 짧고, 일단은 짧고 앞에 이제 어택이 또 세게 붙어 있어가지고 이런 식의,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걸리고 이렇게 빠진다는 거죠. 이게 컴프레서가, 그래서 이제 컴프레서를 얼마나 거느냐, 그리고 어떻게 모양을 잡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간단하게 사이드 체인 킥을 하나 이렇게 트랙을 만들어 보고, 그리고 패드도 하나 해서 들어보겠습니다. 자, 요런 이제 패드 소리인데, 직접 컴프레서를 걸어 보겠습니다. 요 화살 표시를 보시면 사이드 체인 요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. 그래서 사이드 체인을, 그래서 어디로부터 이제 사이드 체인을 걸 거냐 해서 사이드 체인 킥, 그리고 지금 사이드 그 컴프레서가 걸리지 않은 상태인데, 과연 이 사운드가 났을 때 얼마큼 컴프레서를 그 반응을 시켜줄 것인지 그걸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. 그럼 일단은 확실히 들릴 수 있도록 과하게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사이드 체인이 걸려있지 않은 상태에서, 요킥 소리가 나올 때마다 원래는 이 소리가 이 소리로 바뀌는 거죠. 그러니까 작았다 커졌다, 작았다 커졌다, 그렇게 사운드가 바뀌겠죠. 다시 한번, 킥이 나올 때마다 요렇게 작아 이 소리가 작아지게 되고, 킥이 빠지게 되면은 요런 소리가 나게 됩니다. 그래서 적용을 시켜보면 자, 킥을 한번 꺼보고, 저 이만큼 게인 리덕션 해가지고 소리를 작게 만드는 거죠. 요 킥이 나올 때에서만.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번 킥을 뜨문뜨문 해서 그 소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. 예, 킥이 없을 때는 그냥 원래 소리로 났다가 킥이 있을 때만 이제 반응을 해서 소리가, 예, 컴프레싱 이렇게 이제 잡히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과연 그 사이드 체인이 반응할 때 어떻게 컴프레서를 만져주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는데, 한번 조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요 에이블톤에는 특히 이렇게 EQ도 있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포스트 FX, 뭐 프리 FX, 뭐 포스트 믹서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해보실 수 있는 시도들이 많아요. 예. 그래서 직접 킥 소리도 들어볼 수 있고, 여기 킥이 없는데 어떤 킥 사운드에 반응하느냐, 그것도 이렇게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. 모니터링이. 그리고 요 킥에 대해서도 EQ로 이렇게 그러면은 또 사운드가 달라지겠죠. 또 이제 보시면 킥에는 이제 저 이 킥에는 이제 높은 음역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이패스를 해버리면은
거의 소리가 안 나게 되죠. 작은 소리. 그러니까 요 사운드에 대해서 반응하기 때문에 요 걸리는 패드 소리가 상대적으로 좀 바뀌게 되는 거죠. 다시 이렇게. 그래서 뭐 필터를 사용해서 이렇게 EQ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요 어택과 릴리스를 사용해서 얼만큼 반응할 때 빨리 반응하고 얼만큼 빨리 빠져나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극단적으로 이렇게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. 자,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곡에는 쓰이는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많습니다. 지금 이제 패드에 예를 들어서 해봤는데, 패드뿐만 아니라 뭐 일반 드럼 루프라든지 뭐 보컬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스를 가지고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요 예를 한번 가지고 왔는데, 서브베이스 같은 경우를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. 원래는 여기다가 이제 이 킥에 대해서 사이드 체인을 걸어봤습니다. 일부러 더 이제 꿀렁꿀렁한 그런 느낌을 만들어 보려고 베이스와는 다르게 서브 베이스를 가지고 이렇게 좀 조절을 해봤습니다. 이렇게. 패드에 대해서도 시도를 해봤습니다. 이렇게 원래는 이런 사운드인데, 이제 사이드 체인을 걸어서 킥에 대해서
사이드 체인이 지금 이렇게 뭐 울렁울렁거리는 소리를 이제 만든다는 게 이제 기본이긴 한데, 사용 범위가 참 넓고 여러 다른 소스에 적용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시도를 해보셨으면 합니다. 믹스 때도 많이 쓰이고, 뭐 댄스 음악 할 때도 쓰이고. 그래서 다양한 사운드 변화 이렇게 조절해 보시면서 예, 들어보시고 많은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